방구방입니다. 안녕하세요. 방구방입니다. 매일 아침 7시에는 방구방이 여러분들의 하루와 골프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지금 한번 빡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 많이 소문내고 멤버십 프로그램을 활용하시게 되면 훨씬 더 좋은 골프를 치시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제목 보니까 2m 퍼팅만 알면 골프를 정복할 수 있는데, 뭐 저는 방법이니까 정복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께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2m 퍼팅, 뭐 2m라고 해봐야 지금 저 이제 이 기계는 3m가 지금 최저 거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옥스윙에서 이제 퍼팅 레슨 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퍼팅으로 그래서 여기서 그냥 쭉 쳐서 뭐 3m 정도야 뭐 그냥 시도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이거 3m는 이제 2m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2m 퍼팅을요, 저는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2m 퍼팅은 연습하기도 너무 좋잖아요. 퍼팅 매트도 집에 있고 그냥 얼마든지. 그리고 2m짜리는요 헤드 업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딱 맞춰놨으면 어느 정도의 타겟이 있다 그러면, 실제로 왜 헤드업을 하지 말라는 줄 아세요? 보여. 이렇게 보면 2m는 그냥 보여, 홀이. 이렇게 내려다 여러분들 보고 있어도 이쪽이 2m가 보여요. 근데 뭐 10m는 안 보이겠죠? 그냥 딱 보여. 그냥 이 상태에서 그쪽으로 그냥 치겠다라고 생각을 쭉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2m 퍼팅을 정말 연습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냥 심심하면 더 막 10m 가지 말고 2m만 하세요. 2m만. 계속 2m. 그래서 뭐 좀 늘리면 3m도 좋지만 3m도 프로들은 쉬운 거리가 아니에요. 정말 내가 퍼팅을 하면 2m는 오른쪽, 왼쪽, 뭐 위아래다 다 넣을 수 있을 정도로 계속 코스에 나가면 2m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어프로치를 할 수 있는 상황에 여러분들이 2m를 붙인다라고 생각을 하면, 물론 한 40m 떨어져 있고 50m 떨어져 있으면 쉬운 얘기는 아니죠. 그런데 그린을 진짜 공격적으로 공략을 했는데 약간 밑에 뭐 옆에 이 프린지나 그런 쪽에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딱 공략을 했을 때, 아, 나는 여러분들이 왜 어프로치를 자꾸 막 그 골프 은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로 전냐면 전다고 그래요. 막 벌벌벌 전다. 그러냐면 붙이려고 하다가 이런 식으로 돼버리는 거, 붙이려고 하다가. 그런데 평소에 또 연습장에서는 안 그런다. 그냥 연습장에서 아유 그냥 뭐 있어 이렇게 치면 되지, 이렇게 자신 있게 친단 말이에요. 근데 얘를 갖다가 2m라는 거 하면, 사실은 그 2m가 2m가 아니에요. 지름으로 따지면 4m예요. 이 4m짜리 원 안에만 넣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 여러분들이 딱 했을 때 아유 야 4m는 그냥 이렇게 쳐서 가면 늦었다, 이런 식으로 자신 있게 지나가도 2m고 뭐 짧아도 2m니까 그렇게 만들고 나면, 2m 안쪽에만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그 퍼팅이 되면 어프로치가 자신이 생기죠. 그리고 벙커샷도 자신감이 생기겠죠. 왜? 그 근처에만 붙이면 되니까.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은 홀을 보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4m짜리 원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만약에 아이언을 잡게 되면, 아이언을 공략을 할 때 그냥 자신 있게 확 때려버리면 되잖아요. 공략을 할 때 내가 이걸 갖다가 핀에 못 붙이면 안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아니 뭐 안 올라가면 어프로치 하면 되지 뭐. 그냥 탁 해서 탁 치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막 핀 쪽으로 가서 붙어주면 좋고, 이렇게 했는데 조금 길어서 뒤로 넘어갔다 그러면 여기에서 4m 원 안에만 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퍼팅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기기 때문에 샷이 완전히 다른 퀄러티를 갖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제 이 아이언까지 오면, 아 드라이버도 그렇게 되겠네, 그럼 드라이버 자신 있겠네, 천만에. 골프는 저는 어떻게 나누냐면, 퍼팅 게임을 따로 보지만 저는 드라이버 게임 따로, 그 다음부터 아이언, 어프로치, 벙커, 퍼팅까지를 같은 게임으로 나눠요. 카테고리를. 왜? 드라이버는 이 아이언이나 어프로치랑 완전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얘는 무조건 살려야 되는 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막 최대한 멀리 쳐가지고 이걸 갖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 말이지 그런 생각들을 하지만, 실제로 드라이버는 여기서 가서 때리면 세게 안 치더라도, 이렇게 가더라도 지금 왼쪽으로 약간 돌죠? 굉장히 잘 친 샷이거든요. 무조건 살려야 돼요. 그런데 250을 때리려고 세게 치다가 죽으면 이거는 다른 게임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싱글로 가고 싶다, 아니면은 초보가 중급되고 싶고 중급이 상급되고 싶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드라이버는 별도의 연습을 하셔야 되고, 멀리 치는 거 말고 살리는 연습, 그리고 퍼팅 2m짜리를 연습하시게 되면 이건 완전 다른 게임 체인저가 됩니다. 한번 믿어보십시오. 방구방이었습니다.